안녕하세요. 디바이 수성 수성원장입니다. 오늘은 황정음 헤어스타일 따라하기 편 한번 준비해 보았는데요. 운빨 로맨스에서 나왔던 황정음 헤어스타일 제가 따라하기 편 한번 준비해 봤거든요. 이런 커트 스타일은 정말 다양하잖아요. 앞머리 형태 약간 내추럴한 느낌으로 뱅 스타일, 약간 빅뱅 스타일로 전체적으로 내리는 느낌의 형태잖아요. 따르는 기법은 다양한 느낌으로 연출을 할 수 있는 헤어스타일 중 하나인데 오늘 제가 생각하는 느낌으로 제 방식대로 형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뒷라인, 레이프 라인 먼저 커트를 먼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연결한 느낌으로 쭉 올라가면서 이어라인까지 연결할 거고요. 언더라인 먼저 커트를 할 겁니다. 레이프 먼저 잡고 언더라인을 커트한 다음에 앞머리를 자른 다음에 그 다음에 사이드 연결하면서 뒷라인, 미들라인, 오버라인 형태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커트를 한번 완성해 볼 건데요. 이런 숏컷 스타일 오늘 한번 제가 한번 연출 한번 해볼 거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잊지 않으셨죠?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언더라인 형태의 커트 라인을 모두 다 만든 다음에 앞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연결하는 느낌의 흐름에 있는 커트를 할 건데요. 일단 머리가 너무 기니까 너무 길죠? 너무 기니까 뒤에 없앤 다음에 자르겠습니다. 쇼컷을 했을 경우에는 먼저 형태감을 어느 정도 잡은 다음에 디테일 커트는 저 같은 경우는 랭스 부분에서는 조금 나중에 끝난 다음에 드라이를 한 다음에 설정할게요. 왜냐면 사람마다 느낌은 조금씩 틀려요. 어떤 사람은 조금 길어야 예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좀 짧아야 예쁜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특히 많이 뜨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 제비추리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이 뜨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가급적이면 이 라인에서는 층을 안 내고 그냥 느낌만 살짝 준다 정도 생각하고 커트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먼저 층 먼저 낸 다음에 커트하겠습니다. 오늘의 층의 느낌은 전체적인 레이어드로 이렇게 쭉 올라간다 느낌으로 갈 거예요. 90도 느낌으로 베이스를 잡으신 다음에 느낌 그대로 라인을 올라가 보겠습니다. 제가 좀 봤을 때는 이렇게 굳이 안 잘라도 되겠지만 저는 오늘 이런 식으로도 한번 잘라 볼게요. 뭐 커트는 좀 다양해야 좀 재밌잖아요. 응용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번 90도 라인에 베이스 한번 잡아보고 90도 느낌에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이 정도 느낌까지 한번 잘라볼게요. 조금 더 짧게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90도 판넬에서 약간 변형을 하겠죠? 약간 다이거널 판넬 느낌으로 쭉 이제 올라가보겠습니다. 다이거널 판넬 느낌으로 약간 쪼개듯이 쭉 올라가 볼게요. 그 대신 라인을 디렉션 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간다는 느낌으로 오늘 커트를 이어서 나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컷넷 커트한 다음에 그 다음도 동일하게 여기에서 몸이 따라가면서 커트 해주세요. 약간 패널 자체가 약간 변형된 느낌으로 그대로 쭉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여기까지 자르셨으면 다이거널 느낌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길어진다는 느낌이 조금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 동일하게 올라가 주세요. 레이어드 한다는 느낌으로 판넬 잡으시고 버티컬로 잡으셨죠? 그 다음 다이거널 판넬에서 그대로 올라가세요. 올라가신 다음에 오늘은 레이어드까지 앞쪽까지 형태 잡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다고 그러면 저는 판넬의 위치, 손의 느낌을 조금 이 각도가 아닌 이 각도로 한번 잡아볼게요. 근데 여기서도 자기의 손 느낌이 편한 쪽으로 잡으시면 돼요. 가이드 체크하시고요. 근데 굳이 뭐 어렵게 안 자르셔도 돼요. 그냥 좀 편하게 자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레이어드가 연결된다는 느낌으로만 커트해주세요. 그 다음도 동일하게 먼저 이어라인의 느낌을 다 자른 다음에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 뿐이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그 다음 섹션도 동일한 느낌으로 판넬 가이드 체크하신 다음에
동일하게 잘라주세요. 어차피 레이어드가 좀 시원하게. 여기서부터는 이 부분부터는 이제 판넬 각도가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쭉 올라오셨다고 하면 판넬이 변형된 느낌으로 커트를 잡겠습니다. 90도까지 가이드 잡으시고 형태, 커트라인 맞춰주세요. 그 다음에 디렉션 하지 마시고요. 그대로 나간다는 원베이스적인 느낌으로 그대로 앞까지 나가볼게요. 어차피 속라인에서 층을 좀 내릴 거예요. 일부러 이 부위까지 그대로 이렇게 자르셨다 그러면 레이어드만 어느 정도 연결됐나, 너무 튀어나온 부위 있죠? 너무 좀 곱지 않다 정도 그런 부위만 체크해 주세요. 오케이. 기 라인에 레이어드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됐다는 게 눈으로 보이실 겁니다. 이 정도까지 자르셨다 그러면 반대편 라인도 동일하게 잡으시고 커트 하겠습니다. 어차피 가이드 느낌 따라가면서 커트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더 쉬운 방법으로 자를 수 있는 것도 많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느낌의 오늘 포인트는 속라인의 레이어드가 안 보이면서 겉에 라인을 덮어주는 느낌의 그런 라운드성의 형태, 일명 쉽게 말하면 약간의 바가지머리 스타일 오늘 시연할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패턴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동일한 느낌으로 가이드 보시면서 그대로 쭉 올라가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90도까지 올라왔네요. 이렇게 보시고 쭉 잘 잘렸나 못 잘렸나 어느 정도 길이 연결 그리고 하나 빠져나왔다. 어느 정도 자르셨다고 하면 이어라인과 이 형태 부분 약간 기가 보이면서 사진으로 한번 연출을 한번 보니까요. 드라마에서 나왔던 머리 같은 경우는 귀, 지금 이 귀에 있는 중심까지 정도의 약간 형태가 트라이앵글 느낌으로 살짝 잡혔더라고요. 지금 이 부위요. 그렇기 때문에 귀 중심점까지 저는 브렛나루 부분을 잘라보겠습니다. 형태 쭉 하신 다음에 일단 이어라인을 깨끗하게 잘라볼게요. 쭉 모두 다 디렉션. 그래서 이렇게 최대치 깨끗하게나 연결해주세요. 그 다음 손 라인 보시면 한 지점으로 모두 다 약간 삼각 베이스 느낌 만든다는 느낌으로 형태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라인을 자르셨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딥하게 가위로 형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쪽 부위도 앞쪽으로 약간의 디렉션 하신 다음에 내려보고 길이 한번 체크하신 다음에 저는 조금 더 자르겠습니다. 뒷라인의 길이감은 굳이 안 잘랐어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끝난 다음에 제가 랭스 보면서 한번 더 체크할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안 자르겠습니다. 이 부위까지 자르셨다 그러면 반대편 부분도 동일한 기법으로 커트해 주세요. 이렇게 자르셨다 그러면 라인감 다시 보시면서 키 부위를 조금 파주세요. 이 부위까지
길이감, 랭스 부분 어느 정도 정리하면서 저는 이 정도까지 좀 많이 뜨네요, 가발이. 이렇게 자르셨다 보면 양쪽 밸런스 어느 정도 체크하시고 조금 더 맞게 잘라주셨다고 하면 이제 앞머리 먼저 잘라보겠습니다. 앞머리 가운데 느낌만 먼저 다 자를 거기 때문에 얘 한 번에 잘라볼게요. 와우. 이렇게 만약에 가발 한꺼번에 자르실 때 있잖아요. 이런 거는 고무줄 밴딩으로 이렇게 모아두세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어쩌다 한 번씩 업스타일 하실 때 있잖아요. 우리 미용사들. 그런 머리 나중에 그 감으로 속머리랑 연결해서 포니테일 스타일 할 때 숙감도 더 많아 보이고 요즘 가발들은 다 드라이 되니까 손님들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먼저 한 지점으로 잘라 보겠습니다. 커트하실 때 저는 앞머리를 조금 더 길게 자르는 편이에요. 왜냐면 나중에 점프 될 거 생각해서 저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길게 자르는 편입니다. 눈과 눈썹 사이 중간 정도에서 이렇게 커트가 됐지만 드라이할 거 생각해서 조금 더 길게 눈 아래쪽까지 잡고 잘라볼게요. 이렇게 자르셨다고 하면 모두 다 한 지점으로 내려서 커팅해 주세요. 쭉 잡고 모두 다 한 지점으로. 각도 올리지 마세요. 어차피 오버라인에서 나중에 한 번 더 질감 처리 들어가면서 내추럴층 한 번 낼 거기 때문에 굳이 연결 안 하셔도 됩니다. 느낌 여기까지 자르셨다고 하면 이제 사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쪽 라인의 머리를 모두 다 자르셨다고 하면 이제 뒷머리 느낌 한번 가볼게요. 약간 사선으로 한 번에 잡으시고 쭉 반대편 라인까지 이런 식으로 섹션을 해준 다음에 형태감을 이제 가이드, 앞쪽 가이드에 맞춰서 손의 모양이 그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아무래도 뒷머리가 많이 길어질 수 있잖아요. 조금 너무 길어진다는 느낌이 아니고 약간 몸이 이동하면서 커트를 해주시면 길이감이 조금 더 눈으로 보이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몸이 조금씩 가고 있으면서 자르고 있습니다. 뒷라인까지 모두 다 한쪽 라인까지 모두 다 자르셨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형태를 모두 다 형태를 맞춰 보겠습니다. 길이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라 보겠습니다. 쭉 몸이 따라가면서 커트, 가이드 항상 체크하시면서 자르세요. 저는 이런 식으로 커트하고 있어요. 동일한 기법으로 커트하겠습니다. 동일한 라인으로 커트 해주세요. 빗질 하시면서 까지 모두 다 약간의 엘리베이션 조금씩 느낌에 맞게끔 형태 잡아주시면 됩니다. 가장 윗라인까지 모두 다 라운드성을 주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르셨다고 하면 약간의 바가지 머리라고 생각하는 느낌의 형성이 이렇게 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뻐질 거니까. 동일한 느낌으로 커트해 주세요. 반대편과 이 부위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랭스를 조금씩 맞춰야 되겠죠. 반대편 느낌과 너무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가이드 보시면서 한 판넬 자르셨다고 하면
느낌, 사이드, 길이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조금 더 기네요. 조금 더 자르겠습니다. 라인을 어느 정도 맞췄다고 하면 앞쪽 느낌까지 한번 잘라보세요. 잘라보시고 길이감 체크. 어느 정도 맞죠?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쭉 그 라인 그대로 나가 보겠습니다. 몸이 이동하시면서 자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반대편 느낌까지 쭉 이렇게 자르셨다고 하면 동일한 느낌으로 약간 엘리베이션 살짝 주고 있죠?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 있게끔 동일한 느낌으로 라운드성을 주시면서 커트해주세요. 코너가 너무 길어지지 않게 뒤편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라인 다시 잡고 가이드를 보시면서 한번 가이드가 만들어진 느낌으로는 느낌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커트 하실 때 오버라인까지 모두 다 왔습니다. 이렇게 자르시게 되면 다가지 느낌의 형태가 커트가 형성이 될 거예요. 이 커트를 볼 때 저는 좀 느낀 게 이렇게 속라인에 브랜나루는 약간의 형성이 되는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부터 중요한 게 이 커트의 느낌은 라운드성이 아니라 약간의 단발 느낌이 표현이 살짝은 되더라고요. 그냥 딱 떨어지는 라운드 단발 느낌 형태 이렇게까지 자르셨다고 하면 이어라인까지 오셨죠? 이 느낌에서 길이의 폭을 살짝 이 정도까지 올려볼게요. 이 길이 남겨두고요. 보겠습니다. 사선으로 살짝 잡고 이렇게 앞쪽 엣지는 남겨둘 거예요. 길이는 남겨두고 이어라인만 살짝 이 정도 폭으로 해서 올려보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자르셨다고 하면 이렇게 다시 약간 엘리베이션 기법 오케이 이런 느낌으로 형태가 조금 나오더라고요. 약간 단발성 느낌이 살짝 약간 보브 쇼커트 느낌 있잖아요. 이렇게 쫙 길어지는 느낌 이 커트에 이게 포인트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이제 뒷머리 다시 이 라인만 연결 살짝 해볼게요. 뜨신 거 있죠? 이 길어지는 부위요. 뒷머리는 자르지 마세요. 아직까지 연결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사이드 느낌 이 부위만 이렇게 저처럼 연결해주세요. 이렇게 자르셨다고 그러면 좀 편안한 느낌으로 형태가 조금 나오실 수 있으실 겁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자를게요. 길이 킵하시고 좀 전에 잘랐던 가이드 다시 사이드 한 번에 잡고 자를게요. 그냥 연결만 할 거니까 이 정도까지 다 자르셨다고 하면 여기까지 자르셨죠? 그러면 윗라인에서 이제 레이어드 조금 연결해 보겠습니다. 내추럴한 느낌으로 조금 더 레이어만 조금 줄게요. 너무 또 무거워지면 좀 그러니까 레이어 어느 정도 맞는지 체크해 주세요. 이 정도까지 자르셨다고 하면 저는 일단 드라이를 좀 하고 윗라인 다시 한번 이렇게 자를 겁니다.
저는 이제 드라이를 모두 다 마치고요. 라운드성 하실 때, 뒷머리 가실 때 디렉션의 차이에 따라서 약간 더 길어질 수 있잖아요. 그거 꼭 참고해 주세요. 왜냐면 저처럼 이렇게 갔는데 뒷머리 한번 보셨을 때 너무 길게 잘릴 경우가 있고 너무 짧게 자를 경우가 있거든요. 너무 짧게 잘려진다는 느낌이 드신 분들은 몸이 조금 더 많이 간 거고요. 라운드성으로 자르실 때 너무 또 뒷라인에 몸이 뒤쪽에 가서 자르시는 경우는 조금 더 머리가 길어진다는 거 꼭 잊지 마세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뒷라인의 형태 무게감 맞추기가 조금 더 쉽지 않아요. 저는 일자 느낌으로 오늘 할 건데 이 느낌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위로 형태를 보면서 이렇게 느낌을 들어갈 건데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약간 이런 고운살 같은 느낌으로 되시고 이렇게 좀 안전하게 제일 처음에는 좀 자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경력이 많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가위 대고 이렇게 막 하다 보면 훅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세요. 저는 오늘 빗을 한번 대보고 이렇게 잘라볼게요. 좀 아무래도 빗 대고 자르면 이렇게 하면 좀 안전하겠죠? 느낌 어느 정도까지는. 형태감 떨어지는 느낌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올라갔나? 오케이, 이렇게 한번 잘라보셨다 그러면 이제 사이드 오겠죠? 사이드 오셔서 좀 전에 이렇게 라인감, 레이어드 속라인 만들었죠? 그 느낌 어느 정도까지 떨어졌는지 어깨 이렇게 라인감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이렇게 보시면서 오늘 커트가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 느낌에 봤을 때는 지금 떨어지는 라인도 그렇고 이제 좀 전에 잘랐던 브렛나르 부분 있죠? 이 부위 조금 더 예쁘게 한번 해볼게요. 저기에서 가발 약간 드라이로 이렇게 붙인 거예요. 너무 떠갖고. 귀가 조금 보이게. 브렛나르 정리할 때 가장 편한 거는 숟가위. 숟가위 느낌으로 조금 라인만 정리하겠습니다. 질감 처리나 이런 거 보면서 보이나? 옆머리도 좀 무게감 좀 뺄게요. 이거는 오늘 전 가위로 안 하고 숟가위로 한번 해볼게요. 저는 짧은 머리 커트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이렇게. 빗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두피 라인까지 이렇게 잘라줘요. 이렇게. 이렇게 자르는 이유는 몰이한감에 있어서 끝머리만 너무 이렇게 숱을 많이 치다 보면 좀 뭐라 그러죠? 이 부위만 너무 지저분한 느낌이 있는데 두피서부터 이렇게 한번 치고 한번 치고 이렇게 빗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 라인의 몰이한을 조절하면 중심점의 느낌이 좀 더 무겁다는 느낌이 들고요. 사이드 느낌은 좀 더 이렇게 가라앉는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전 이 느낌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쉐입 자체가 이렇게 좀 모아진다? 뭐 제가 생각했을 땐 좀 그렇더라고요. 그 느낌 제가 좋아해서 저는 이렇게 숟가위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객님들도 숟가위를 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정말 바꾸거나 뭐 이러면 숟가위 안 쓸 수는 없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씁니다. 조금 긴 것 같아요. 뒷머리가. 대칭. 대칭의 느낌 좀 맞추시면서. 오늘의 포인트 느낌. 약간 라운드성이면서도 앞이 살짝 이렇게 가는 라운드 단발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앞쪽 라인 이제 조금 더 드라이 할 거 감안해서 한 이 정도까지 올릴 거거든요. 느낌? 이 느낌에서는 먼저 질감 처리 먼저 살짝씩 하면서 치겠습니다. 끝에 무게감만 일단 뺄게요. 이 무게감에서 조금 잘못 건드려 주시게 되면 진짜 힘들게 잘라놓은 라인 다, 저는 무게감 뺄 때는 조금 더, 그래서 지금은 제 카메라 지금 자르고 있는 모습 보면서 모량 보면서 자르고 있거든요. 무게감 뺄 때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좀 손님들이 부담스러워해도 이렇게 거울 앞에 보면서 한번 자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보면서 이런 식으로 커트 하는데 손님들이 가끔 부담스럽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모량 질감 처리할 때 얘 써서 다 만들어 놨는데 뭐 약간 좀 잘못 잘라놓게 되면 머리가 정말 안 이쁠 때가 좀 있잖아요. 그거 생각해서 저는 많이 길이 조금 더 자를게요. 디테일하게 지금부터. 만약에 한 번에 나는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같이 하지 마시고요. 한 번에 라인 잡아주세요. 그래도 돼요. 저는 오늘 그래도 또 실수하면 안 되니까 길이감을 조금 더 길게 한 거예요. 얼추 느낌이 나오네요. 그렇죠? 질감 처리. 질감 처리 하실 때는 정말로 꼭 필요한 테크닉만 써주세요. 얼추 느낌이 조금 더 길면 좀 더 짧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짧게 하겠습니다. 이 사진으로 봤을 때는 이게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눈을 좀 가린 듯한 느낌도 있고 아예 눈이 다 보이는 느낌도 있고, 근데 이거는 드라이 할 때마다 조금씩 틀려서 무엇에 포인트를 주느냐에 따라서 많이 틀려질 것 같습니다. 옆날 무거워진 부위 오케이 오케이, 저는 이 정도까지 앞머리선 낼게요. 단발선이 어느 정도 나오면서 라운드 단발성이 조금 이렇게 나오고 있죠? 느낌? 오늘 아침에 이제 지하철 타고 오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오늘 아침에 지하철 타고 오는데 제가 인턴 시절에, 좀 오래전 얘기지만 인턴 시절에 이렇게 버스 제일 뒷자리에 버스를 타면 항상 이렇게 뒷자리에서 새벽에 있겠죠. 새벽에 이렇게 나가면 사람들 머리를 이렇게 관찰을 많이 했어요. 저때 어렸을 때. 근데 그때 이제 사람들 머리 이렇게 보면서 아 저거는 참 이렇게도 해도 예쁘겠다 막 이렇게 막 상상의 나라를 저 혼자 피잖아요. 그러면서 머릿속에서 그때부터 약간씩 아 이 머리는 예쁘다? 안 예쁘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 그러면서 오늘은 나가면 연습을 하면 아 요걸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어렸을 때 좀 많이 그때부터 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도 지하철 타고 오는데 한 5시 제 반에 일어나서 6시에 나왔거든요. 샤워만 하고 빨리. 근데 6시에 딱 나오는데 지하철역에 사람들이 진짜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 집에. 저희 집 역에 오는데 옛날 생각도 나고 되게 좋더라고요. 아, 나 어렸을 때 참 인턴 시절에 꿈이 많았는데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네. 그러면서 또 저는 아침에 지하철 타고 올 때 요즘에 차를 타고 다니는 거 싫어하는 이유 중에 술도 좋아하지만
아침에 이렇게 제가 찾아보고 싶은 영상 있거든요. 뭐 강연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저는 요즘에 좀 많이 듣고 있는 유튜브 저도 많이 보는데 유튜브에서 많이 보는 강의가 뭐 채찍기의 생존 경제라든지 뭐 그분 강의 저 되게 좋아해서 그리고 뭐 설민석 뭐 역사 강의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뭐 인문학 뭐 이런 거 많이 찾아봐서 많이 보고 있어요. 그냥 그런 거 볼 때마다 뭐 재미없는 강의도 있죠, 당연히. 근데 좀 저한테는 도움이 좀 되는 게 많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살면서 그래서 좀 좋은 소리 듣거나 막 이럴 때는 제 나름대로 또 힐링이 되더라고요. 아침마다. 그래서 출근할 때 웬만하면 운전하기 싫어해서 요즘 지하철 타고 다니는 것도 있어요. 이번 영상 진짜 길어질 것 같아요. 이거 좀 조금 약간 제 방식대로만 너무 잘라가지고 좀 긴 듯한 느낌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옆머리도 동일하게 질감차게 할게요. 여기도 좀 뺄까요? 너무 무거워서. 여기도 좀 뺄게요. 질감도. 질감 처리는 조금 이제 빨리 할게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제 윗라인에서 보겠습니다. 윗라인에서 약간 이렇게 살짝 내추럴 가르마 이렇게 해서 드라이 할 거고요. 윗라인이 조금 무거워서 윗라인을 레이어드만 조금 내겠습니다. 살짝만요. 너무 무겁게 떨어지는 부위만 저는 뒷라인에 있는 부위가 살짝. 전반적인 느낌의 컷이 조금씩 완성이 돼가고 있습니다. 뒷머리 라인이 만약에 라운드성으로 잘랐는데 조금 길듯한 느낌이 좀 드실 때 있어요. 완성을 해보니까 그때는 저처럼 라인을 잡으시고 밑라인부터 다시 각도 한 약간 45도 느낌으로 해서 라인 한번 자르고요. 그 다음 섹션 살짝 더 올려서 엘리베이션, 그 다음도 엘리베이션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조금 조금씩 느낌 연결해 주시다 보면 조금 더 고운선이 나오시면서 형태가 연결이 좀 잘 되실 거예요. 약간 이렇게 엘리베이션 하면서 조금 조금씩 라인 사이드도 동일하게 느낌 조금 더 무게감 빼고 싶은데 조금 질감으로 저는 오늘 이런 식으로 라인을 이런 식으로 오늘 커트를 했고요. 느낌은 형태감은 단발 느낌이면서 커트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뱅 스타일이라고 형태를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오늘 지금 형태 이런 식으로 한번 잘라봤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약간 단발 느낌의 형태, 숏 단발 느낌이라고 하는 느낌의 형태 잡는 느낌의 라운드 단발, 라운드 컷. 이게 제가 생각하는 오늘 포인트고요. 제가 사진 한번 찍어봤는데 이런 느낌으로 형태에서 사이드 느낌, 엣지 있게 라인, 라운드성으로 잡아주는 커트 오늘 한번 연출해봤습니다. 좋은 한주 되시고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잊지 않으셨죠? 다음 시간에 또 봬요.